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현대방언이 가짜인 이유 몇 가지?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답습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행전의 다른 현장에서도 방언이요. 외국으로 또 터졌어요, 외국으로. 제가 증거를 보일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2장의 이 모습을 11장도 답습합니다. 똑같이 그 나타납니다. 방언 사건이. 사도행전 11장, 우리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음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네가 왜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과 함께 먹었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상종하지 않거든요. 상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거듭났는데도 아직까지 있잖아요. 이 율법의 때를 못 벗은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과도기야. 과도기. 율법의 때를 완전히 벗지 못한 이 과도기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한마디로 있잖아요. 불신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구약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과 함께 안 먹어요. 자,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갔대. 내가 요파 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 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드리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네, 이 가이사랴에 사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내서 요파에 사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요. 환상 가운데 요파에 사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환상을 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네, 고넬료죠.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고넬료 네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시몬이 베드로가 너와 내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지금 15절에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내리면서 방언이 터지죠? 근데 있잖아요. 이 고넬료 그 집안 식구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이 고넬료 집안 식구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 얘기하신 거 뭐죠? 사도행전 2장의 방언 사건이에요. 처음 우리 얘기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한마디로 방언이 터졌다 이거예요. 방언이. 그러니까 2장의 방언 사건이 11장의 답수가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터졌을까요? 외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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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외국어로.